함양문화예술회관 초대 여홍부 개인전 개전식이 2019년 10월 29일 오후 5시부터 함양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김응식 문화원장과 정성자 소춘수 군수 부인, 부산지역 미술 동료들, 친구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동관 미협 함양지부장이 사회를 보면서 내빈 소개를 하고 여홍부 작가가 인사말에서 언제나 상림일 오면 어린 시절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하며 반세기가 지나간 세월 만에 고향 상림숲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초대 개인전을 갖게 되어 다른 어느 곳에서 전시할 때보다 매우 기쁘다면서 지난 개인전의 타이틀들이 산 메아리, 강 메아리, 나의 메아리, 바람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 등인 것은 어린 시절 기억들과 무관치 않다면서 내 영혼 어디에도 살아 숨쉬는 사랑의 메아리를 표현해본 작품들로 초대전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였다. 이어 내빈들이 축사를 하고 테이프 커팅식을 한 후 여홍부 작가와 친구들이 교가제창을 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내빈들에게 메아리란 주제의 작품들을 일일이 설명했다. 작가는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출신으로 동아대 물리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초대전 및 개인전 19회, 단체전 400여 회, 각종 아트페어에 참여하였다. 네, 자, 지금부터 여홍부 선생님의 초대 개인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먼저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초대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홍부 선생님은 수양작가로서 항상 고향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지역 작가들에게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함양 미술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함양 미술협회 지부장 김동관입니다. 그럼 오늘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양군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이장님이 항상 저희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해외 일정으로 참석을 하시지 못하고 대신 오늘 사모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함양군 여성단체 명예회장 정선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함양문화원 김흥식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국영대 명예교수이시고 평론가이신 윤병일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경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중근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미술그룹 선상에서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지옥 선생님. 박여웅 선생님. 박용호 선생님.
예, 차우석 선생님. 김경희 선생님. 김광중 선생님. 함양초등 47회와 함양중학교 18회 동창회 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창 여러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전시회를 열게 되신 우리 작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하원 60년 됩니다만 이렇게 뜻 있고 또 제 생에 있어서 보람있는 날은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그 부산에서 올라오신 민경영 의원님, 민경 선생님과 그 다음에 성상의 의원님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 특히 그 저를 그 어릴 때부터 그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충고 받아들이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께 행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북경대학교 의회 교수이시고 평론가이신 민병일 박사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고향이신 분이면 내가 아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그 우리 여홍보 화백이 고향을 이제 추앙을 해서 이렇게 있지만 항상 저한테 고향 얘기를 늘상 들려줍니다. 작품 오늘 뭐저 야곱의 작가로부터 대략적인 그런 설명을 또 읽어 들으셨겠지만 우리 그 여호와백은 정말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작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대감사한 그 줄기라든지 그 기세를 보고 우리 함양에 아주 고즈넉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치를 보면서 아 여기서 이런 작가가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오늘 또 같이 그 친구 되신 교장 선생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썩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부 잘하는 줄 몰랐는데 공부도 아주 잘했다고 하고 그림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그림을 잘 얼추하게 잘 그렸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림의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그 조금 부원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 에코라고 하죠. 메아이 이 고향에 대한 그런 울림 이런 내용을 전부 표현한 겁니다. 그걸 4개로 이렇게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 꽃과 그리고 여신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물상을 어우러지게 그 표현한 작품이고 평소에 그 작가의 그 심성이 아주 오롯이 잘 나타난 그런 작품이고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서정적인 그런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면 그렇죠. 그 작품을 보고 그 배면에 가려져 있는 그 작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그림에서는 그 작가의 심성이 그 캔버스에 묻어납니다. 우리 여홍보 화백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그러한 고향에 대한 메아리 그런 대수 이런 걸
앉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만의 고향 산천의 얘기를 항상 사랑하고 저한테 들려줍니다. 저하고는 평소에 호영, 호재하는 그런 사이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 동창들, 친구들 이렇게 뵈니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런 감회가 새삼스럽게 생각나고 해서 상당히 막 가벼워 기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양 미술협회 우리 김동완 회장도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 조남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여러 친구, 선후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변함없는 그런 우정과 우애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원의 김영식 원장님의 축사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양인들 이 문화예술 회관이 지원적으로 인해서 우리 한양인들의 문화의식을 엄청나게 많이 높였다 그런 이야기를 찾아옵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 와서 좋은 그림도 보고 직접 자기가 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쓰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익힘으로써 자기 자신의 발전을 물론이고 문화 수준을 크게 높이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현재 우리 한양인들입니다. 전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홍구 작가님의 통화대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한양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이런 전시회를 많이 기회를 가져서 더욱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더욱 좋은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발전하시고 좋은 일 많이 거두시고 우리 한양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작품 많이 보시고 더욱더 좋은 시간,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군수님 사모님께서 축사를 한마디 하실 때 해서 다음에 축사를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진회장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하고는 좀 무리합니다만 저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의 추억이 있고 이런 고장에서 전시회 밖에 이제 저희 치마 사회라고 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제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 나온 김에 저희들 그 집안 내리기를 하고 조금 장학을 하고 싶어서 뛰어나왔습니다. 그, 제 집은 그, 그 고향이 마천 위탄이라고 하는 데가 저희들 집성촌입니다. 근데 15도 정도 되는 그 동네에서 서울대학을 5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시를 해가지고 또 화산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게 많습니다만 저 조상들로 보자면 여기 작가분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께서 시혜비가 구릉에서부터 남원군 산례면에 가면은 시혜비가 마천 내리셔오고 산례면에서 시하는 시혜비가 두 배가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룡 공덕비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 집은 불로 몇 가구 안 되는 집을 해서 이렇게 구경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림으로 보자면은 또 우리 작가분도 훌륭하시지만 초등학교 때 도지사상을 받은 여중석이라는 제 집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향에 잘 안 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갔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국에 나오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한양으로 나왔는지, 한양에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농토가, 마천의 농토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고향에 왔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래서 기억이 생생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리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우리 작가님 좋은 분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사 한 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중학교 동창회장으로 계시는 김영옥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또 이렇게 다 같이 와서 이 자리를 빛내주니까 이 회장님 차 입장도 아주 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아한 발전을 해서 우리 영구 화백이 세계의 이름을 좀 떨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고 이제 테이퍼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인간도 결국 자연이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사람이면서 얼굴은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사람이 자연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율동적인 것은 우리 그 함양이 가지고 있는 메아리 그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율동적으로